안녕,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꼬마 아가씨, 꼬마 도련님들, 사베야. 오늘 마리클레르 온 김에 마이 10 페이보릿을 해보려고 해. 기대 많이 해줘. 저의 최애 룩은 두 번째 룩이요. 피부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 시크한 무드와 뭔가 자신감 있게 표현되는 느낌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끝장템은 저희 꼬마가시 도련님들은 아실 것 같은데 저의 직업템 중에 직업템! 메이크업 포에버의 울트라 HD 프레스드 파우더입니다. 짜잔! 이거를 제가 몇 통째 썼을까요? 우리 꼬마가시 도련님들도 요거 저랑 같이 커플템으로 잘 쓰고 계시죠? 이렇게 살짝 번들거리면 불편한 부분들을 쓸어주면 포송해지죠. 요거는 정말 끝장템을 넘어선 저의 평생템이에요. Love it, how you love it, electric, like you do. 저는 그릭 요거트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러 가지 그릭 요거트를 좋아하는데 그래도 플레인을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요 플레인 요거트에다가 저 요즘에 푹 빠진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는 고단백 피넛 버터 파우더. 아이고, 침튀였던 것 같은데. 피넛 버터 소스가 굉장히 칼로리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물에 희석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소스가 돼요. 이건 단백질 파우더여가지고 칼로리 부담도 적고 그 인절미 콩가루 맛 아시죠? 저의 최애 맛인데 요거를 요거트에다가 뿌려서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침 넘어갔네요. 먹어도 되나요? 저 그래놀라도 진짜 여러 가지 좋아하는데 제가 크랜베리를 좀 싫어해요. 그래서 그래놀라 중에서 크랜베리가 없으면서 코코넛이 살짝 함유된 말린 코코넛? 그거 너무 맛있잖아요? 요게 뭐만 들어있냐면요, 귀리 몸에 좋죠? 카카오 파우더 맛있죠? 코코넛 청크 진짜 맛있죠? 비정제 사탕수수 비정제돼서 건강하죠? 완벽합니다. 먹고 싶네요. 제가 최근에 월요일이 사라졌다라는 약간 액션 범죄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신 분이 1인 7역을 하세요. 그 7명이 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각자의 캐릭터 성격 그리고 외적인 거 뭐 헤어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뭐 제스처나 표정이 그 성격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진짜 다른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영화에서 또 많이 배웠어요. 메이크업을 변화하거나 스타일을 변화하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애티튜드도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섬세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스토리도 재밌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버 메이크업은 말레피센트 커버 메이크업입니다. 제가 그날 되게 많이 걱정을 했어요. 이게 표현이 정말 많이 쌓아져야 하는 그 분장이어서 소품 준비부터 열심히 했는데 너무너무 결과물이 마음에 들어서 또 많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저의 최애 커버 메이크업은 무엇인가요? 장첸이죠? 저는 매번 변화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패션 아이템, 제일 좋아하는 컬러 이런 건 사실 없거든요. 최근에 페이보릿이 된 제 패션 아이템을 보여드릴게요. 조금 놀라실 수도 있어요. 따다다다단단 따다다다단단 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머리띠처럼 되어 있는데 이렇게 써서 이 앞부분만 부분 가발로 사용할 수 있는 패션 아이템인데요.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게 어색해 보일 수 있겠지만 착용하면 너무 예쁘답니다. 사실 제가 헤어 컬러 변화하는 것도 다 좋아하는데 모발이 너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염색을 자주 할 수가 없어요. 탈색은 더더욱 못하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을 찾고 있는 중에 저에게 온 것이죠.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힘들 때 보는 거는 제 영상이에요.
제 영상이나 사진을 보거든요. 제가 정말 뭐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었을 때 잘 해낸 것들을 보면서 다시 아, 이 정도 힘든 건 괜찮아 하면서 다독이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재작년에 우리 리를 레이디스 앤 젠틀맨들과 함께 이사벨 어드벤처 파티를 한 적 있어요. 이틀 동안 놀았거든요. 그 파티 영상이나 사진들 찾아보면서 추억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른이 넘어가니까 예전 같지 않아요, 몸이. 그래가지고 운동을 두 개를 하거든요. 하나는 스트레칭 위주의 발레도 배우고 있고, PT를 또 오래 하기도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새벽 6시에 운동하면서 동생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팔 운동을 보여드릴게요. 저 이거 처음 봤어요. 여기 동작이 다 나와 있어요. 저는 하나밖에 알려드릴 수 없는데,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나 있어요. 이거 보고 따라하세요, 여러분. 아, 요즘 이게 잘 나오네, 운동기구들이, 그죠? 요즘은 집에서 많이 일하고 이렇게 컴퓨터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웅크려들어서 뒤에 이렇게 군살들이 붙을 수 있는데, 요렇게 손목 꺾지 않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하나, 둘, 얼굴 빨개지고 있죠? 셋. 저의 애착템은 빵! 마사지 건입니다. 이렇게 2단? 3단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3단 이렇게 하실 때는 이를 이렇게 다물면 안 돼요. 뭔지 아시죠? 이가 나갈 수 있어요. 다다다다 할 때는 입을 편안하게 푸시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촬영 이동할 때나 뭐 집에서 운동 끝나거나 마사지 건으로 이렇게 푸는데요, 이거를 내내 갖고 있어요. 저는 운동 선생님에게 추천받은 걸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잘 쓰고 있고, 한 3명 정도한테 이거 선물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아침에 운동 끝나고 마사지 한번 풀고 조식 먹는 겁니다. 근데 거의 좀 반복인데, 제가 하나를 좋아하면 진짜 끝까지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만 봐도 아시겠죠? 아침에 운동하고 이렇게 단백질 보충도 하고 그래놀라로 건강하게 탄수화물도 섭취를 하고, 그리고 커피 한 잔 마시면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하루의 시작이 된답니다. 이렇게 오늘 마리클레르와 함께한 마이 10 페이보릿츠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러셨다면 마리클레르 구독구독미 댓글댓글미 따봉따봉미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이번 화보룩 정말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